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오늘 영상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혹시나 제 추리가 허점이 있고 빗나가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행복 배틀을 처음부터 다시 보신다면 새로운 재미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유진은 과연 누가 죽였을까? 바로 시작합니다. 현재 행복 배틀은 강도준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강도준이 진짜 범인이면 의외의 반전이겠네요. 반전이 없는 것도 반전이죠. 하지만 저는 이 작품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오유진과 강도준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정화와 김나영은 범인이라면 뭔가 밋밋하고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누가 범인인 것이 이 작품에 맞을까요? 보통 추리소설을 보면 범인이 살인을 하는 데는 여러 동기가 있는데요. 피해자에게 원한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약점을 잡혔거나 아니면 그냥 사이코패스거나 등등이 있죠. 특이한 경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자신이 우상으로 생각하던 인물이 알고 보면 별거 없던 사람이라는 것에 실망을 했는데 그 사람이 본인을 무시하고 협박했을 때 충격을 먹는다는 설정이죠. 추리소설에는 종종 나오는데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유흥업소 여자의 딸이었다는 것에 충격을 먹은 사이코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항이 전부 적용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공식 포스터에서 오로지 오유진만 쳐다보던 사람, 바로 황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은 철저하게 황지혜가 진범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처음에 황지혜를 의심한 이유가 있는데요. 1화를 다시 보시면 장미호는 가족사진 이벤트에 당선된 오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오유진은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별로 기뻐하지 않고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홍피비 때문에 이딴 걸 신청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핏 보면 당선됐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장면을 꼭 다시 한번 보시면 오유진은 전화를 끊고 살짝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장미호의 이름과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보단 당선에 기뻐하는 느낌이 조금 더 컸습니다. 이때 장미호는 전화를 끊고 오유진이 말했던 홍피비라는 말을 혼잣말로 한 번 더 합니다. 피비는 프라이빗 뱅커의 약자로 증권이나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말인데요. 은행 이벤트니까 은행 관련 사람에게 들었겠죠. 홍피비라는 사람이 오유진에게 이벤트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오유진은 당선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홍피비에게 오유진이라는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 가족사진 이벤트를 꼭 참여하게 부탁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부탁이란 말보단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귀뜸해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오유진의 주변에 장미호의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황지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오유진의 불행은 장미호가 찾아온 것부터라고 말씀드렸죠. 이벤트 담당자인 장미호와 오유진을 만나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장미호와 강도준으로 용의자를 확정시키고 빠져나간 진범이 황지혜라면 어떨까요? 지금 저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 장미호는 집안일들을 주변에 일절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황지혜가 장미호와 오유진이 자매라는 걸 알고 일을 벌이냐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6화를 다시 보시면 장미호와 오유진의 학창시절 과거가 나오고 어른이 된 장미호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는데 거기엔 오유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황지혜는 장미호의 상사였죠. 지금은 장미호가 본사에 있지만 한동안 같이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지혜는 장미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유진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을 테고요. 마치 오유진이 황지혜가 딸을 입양한 것을 알고 있듯이 말이죠. 이런 이유로 송정아와 김나영은 원작과 거의 그대로인 설정인데 황지혜만 장미호와 같은 직장이라는 설정으로 바꾼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벤트에 참가한다고 다 당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이죠. 황지혜는 오유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뽐내는 자리가 있다면 온 힘을 다해서 목표를 달성하죠. 황지혜는 오유진이 당선이 되면 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안 된다면 다른 계획을 통해 오유진과 장미호를 만나게 했을 것입니다. 황지혜는 장미호와 같이 일했기 때문에 장미호의 성격과 행동을 잘 알고 있죠. 적극적이고 뭐 하나에 꽂히면 끝을 볼 때까지 파보는 성격이었죠. 거기다가 입이 무겁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오유진의 죽음에 장미호를 살짝 갖다 붙이기만 해도 장미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범인을 쫓으려 한다는 것을 황지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이 많아서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본인의 약점이 담긴 USB를 회수할 기회도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죠. 이렇게 황지혜는 오유진과 장미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유진은 죽는 순간에도 장미호를 만난 것을 싫어했는데요. 이렇게 황지혜는 오유진의 죽음과 장미호를 연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죠.
황지혜의 예상대로 장미호는 열심히 범인을 쫓고 있고 강도준과 서로 피튀기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10화에서 오유진의 엄마인 심혜정은 택배로 오유진에게 어떤 열쇠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뭐가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이 택배를 누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놓고 갔냐는 것입니다. 범인은 오유진이 아닌 장미호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한 달 후쯤에 장미호가 오유진의 집에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은 이 작품에서 황지혜밖에 없습니다. 장미호의 은행에서 주최한 가족사진 이벤트에 오유진을 참가시키고 장미호를 연결해놓고 오유진을 사망하게 한 다음에 강도준과 싸움을 붙이고 결정적으로 강도준의 비밀이 들어있는 택배를 장미호에게 전달하여 강도준을 진범으로 만든다. 이것이 황지혜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황지혜는 오유진을 죽이려 한 것일까요?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꼭 원작 소설을 보시길 바랍니다. 원작에서 오유진은 지유리, 하유리 말고도 또 한 명의 아이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행복 배틀에 미쳐있는 상황에서 딸만 있기보다는 아들도 보유해야 모든 엄마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작에서는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가진 것이 임다은이었습니다. 임다은처럼 아들도 있어야 한다고 하며 오유진은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원작은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황지혜가 오유진이 아주 미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완벽한 여자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유진의 컨셉은 뭐든지 척척 해내는 완벽함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황지혜에게는 한 명도 없는 딸을 오유진은 한 번에 둘이나 갖고 있었죠. 일단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은 아닙니다. 보통의 일반인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 추리물에 나오는 범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소한 일로도 시작되고는 합니다. 황지혜는 오유진이 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오유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는데 완벽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오유진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1차적으로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오유진이 본인의 딸의 입양 사실을 알아내서 협박을 했던 것이죠. 우상으로 여겼는데 별거 아니었고 거기다 사랑하는 딸에 대한 협박을 가했던 오유진을 황지혜가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황지혜의 남편은 인도 주재원으로 가있다고 하며 자리에 없는데 혹시나 남편도 황지혜가 죽였든지 아니면 오유진 때문에 죽었어서 원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오유진, 송정아, 김나영의 행복 배틀에 황지혜는 본인도 참가하고 싶었고 트리니티 99에 들어가서 딸에게 더욱 있어 보이는 엄마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 외에도 여러 자잘한 정황들이 있는데 그건 작품에서 이미 노골적으로 나왔기에 말씀드리면 늘어지기만 할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의 뇌피셜이 틀릴 수 있고 전혀 다른 범인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작품을 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을 드립니다. 11화 끝나면 다시 리뷰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